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유입니다. 오늘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 건 이쪽 부분에 있는 그 지능형 영상 감지에 관련된 건데요. ITX 지능형 영상 감지 AI 박스입니다. 지금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침입 감지로 이렇게 뜨고요. 이 가상의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침입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뭐 이륜차,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뭐 여기 물론 이제 침입 감지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취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거는 뭐 IP 월에서도 동작이 되는 거고.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예. 차가 한 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차량 침입이라고 이제 실시간으로 뜬 거고요. 조그만 부점에 울리게 해놨습니다. 띠띠 이렇게 감지가 되면 이때 이제 영상 팝업을 시키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설정은 보시면 우리 설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정 보면 설정에서 카메라에서 여기 자세히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요 카메라가 지금 요 카메라는 아니죠. AI 박스 여기 보면 ITX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쪽에 ITX 지금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ITX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설정 끝입니다. 이거에 관련 지금 사람이 지금 침입을 했기 때문에 사람 침입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차량 침입하면 차량 침입이라고 이제 나오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요거를 검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검색 들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지능형 이벤트 검색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조건 중에 ITX AI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요 리스트들이 나타나거든요. 요 리스트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침입이냐. 자, 뭐 점유, 배회, 멈춤, 들어감, 뭐 나감, 라인 횡단.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이제 검색할 수 있고요. 우선 침입으로 선택을 해놓고요. 방향도 있습니다만, 뭐 방향은 우선 놔두고. 침입을 제가, 모드로 할 수도 있고 차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륜차 이거는 오토바이만 나오겠죠. 우선 사람만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아래쪽에 보면 이벤트 생겼을 때 이벤트 생겼던 그 시간에 이동하게 되는 거고 자동 재생 2초 동안 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감지 이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2초간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사람일 땐 이렇고요. 이륜차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이륜차.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자, 이륜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플레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저렇게.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자, 현재 그 ITX AI 박스죠. AI 박스의 그 연동은 지금 일반 ITX에서 그 직접 구매하는 건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엠스톤 버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 전에 엠스톤 버전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해서 저희 제품하고 연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